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부산에서도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실종자 가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신발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 연락처가 바로 떠서 안심 신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는 90대 여성. 경찰이 출동했지만 할머니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길잃은 노인을 신속히 가족 품에 돌려보내기 위한 경찰의 아이디어는 신발에서 나왔습니다. 향토기업과 손잡고 인적사항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한 겁니다. 치매 환자는 대부분 익숙한 신발을 신고 외출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돼 있어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보호자 정보가 뜹니다. 충전해야 하는 GPS 감지기보다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좀 더 빨리 경찰과 그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누구나 신발에 신고 가니까 신발이라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가족한테 인계할 수 있겠다. 고령화와 함께 부산의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가량 증가한 1,330여 건, 하루 서너 건 발생합니다. 부산시는 지역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노인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매년 300혈례씩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환자 300명에 대해서 올해 우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더욱더 확산이 돼서 부산발 전국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안심 신발의 효과가 나타나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시중에서도 판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